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정적 급여의 비중이 적고 성과 또는 노동시간에 연동된 변동수당이 높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노동부가 방치하고 있고 20여 년에 걸친 사법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5일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